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남상일입니다. 이번 주는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터인 회암사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꿈나무들을 위한 생생한 체험학습까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떠나봅시다. 조선시대 제2의 왕궁이라 불렸던 사찰 회암사. 그 역사의 현장을 찾은 꼬마 손님들로 들썩이는데요. 오늘 특별한 체험이 있답니다. 태조 이성계가 여기에 자주 와서 쉬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있던 이 회암사라는 곳은 궁궐 같은 곳이었어요. 조선시대 사찰의 대명사로 불렸던 회암사. 고려시대 창건돼 266칸의 대규모 건축물로 조선에서 가장 큰 사찰로 자리잡은 곳인데요.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이 가히 동양 최고였다고 합니다. 유교와의 갈등으로 인해 안타깝게 폐사의 길을 걷게 된 회암사. 1997년 첫 발굴 후 11차례의 발굴 작업을 통해 1만여 점의 유물을 출토한 결과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귀한 유물들이 출토됐다고 합니다. 그중 압권은 대형 풍경인 청동금탁입니다. 크기만이 아니라 상단에 15자, 하단에 134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명문에는 왕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태조의 스승인 무학대사의 이름도 적혀져 있다는 점입니다. 왕실과 회암사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하네요. 태조에겐 마음의 안식처였던 회암사. 그 화려한 시절은 막을 내렸지만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발굴 현장을 재현한 체험 학습. 보기만 해도 생기가 넘치네요. 크게 크게 봐보세요. 꿈이. 빨리. 바로 발견. 바로 발견. 나이스. 딱딱한 거 하나. 잠시만 여기야. 여기야. 또 있다. 또 있다. 내가 이번만 한 건데. 체험을 통해 만나는 역사. 아이들의 배움도 당연히 깊어지겠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양주 회암사지라는 그 중요한 유적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런 훌륭한 유적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조각을 붙여주려고 해요. 차근차근.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는 유물들. 언젠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같네요.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유물들이 그 아직까지 있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배움의 장으로 돌아온 회암사지, 새로운 도약을 꿈꿔봅니다. 자, 이번에는 삼복더위도 끄떡없다는 여름철 보양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까지 잡았다고 하는 보양식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이 음식, 어디 한번 맛보러 가보세! 전통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국의 집. 과연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소리꾼 서진실입니다. 오늘도 한국 전통의 맛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 한국의 집에 제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조리장님이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조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조리장님, 오늘은 특히나 조리장님이 강력 추천하시는 한국 전통 요리를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기대 잔뜩 하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뭔가요? 네,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기 회복에 으뜸 진주 면방을 소개합니다. 음식은 진주 면방이라고 하는 요리거든요. 아, 진주 면방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진주의 향토 음식 같은 건가요? 진주 지방 음식이 아니고요. 진주같이 구슬 모양을 하였다가 붙어진 이름이고요. 콩이나 닭 등 육고기를 이용하여 완자를 빗어서 녹두나 황두 크기로 빚어가지고 장국에 삶아서 고명을 얹어 먹는 음식입니다. 아, 정말 다양한 고기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맛이 특히나도 기대가 됩니다. 보약보다 더 좋다는 식재료들로 맛과 건강까지 책임질 진주 면방. 그런데 조리장님, 네. 그 당시에는 꿩이나 거위 뭐 이런 고기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음식을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하고 또 만드는 게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 일상시라기보다는 아마 특별한 날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특식으로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조리장님 음식 시작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꿩살을 이게 꿩살이거든요. 네. 꿩살도 얇게 저며서 다져주면 될 것 같거든요. 육질이 살아있는 싱싱한 고기들은 완자용으로 얇게 다져주세요. 깊은 맛을 내는 데 필수인 육수. 이 육수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네, 육수는 여기 손질한 닭이나 오리, 뼈를 뼈와 고기 같은 걸 넣어서 맑은 잔국으로 끓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이 조금씩 있는데요. 네. 닭이나 오리는 좀 진한 육수가 나고 소고기나 이런 거는 약간 좀 시원한 맛이 납니다. 아, 그럼 육수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고기들의 육수도 맛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양념장으로 고소한 맛을 더해주고 고기는 진주 알처럼 곱게 빚은 뒤 열을 내리는 데 좋은 녹두 가루를 묻혀주세요. 네, 지금 육수가 끓고 있거든요. 네. 끓는 데다 완자를 지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육수의 감칠맛과 고기의 담백함은 물론 화룡점정, 계란 고명까지 만들어주면 이색 보양식 진주 면방 완성! 보기만 해도 영양 만점이고 정말 몸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 백문이 불여일식, 과연 그 맛은? 조리장님, 이게 입에서 꿩과 닭이 살아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수도 고기의 갖가지 육수의 맛이 정말 진하게 우러나서 이 소감까지 싹 오는데요. 제가 노래 한 소절 해봐도 될까요? 네. 오리 닭 꿩과의 부두둑하니 진주 명마 만세로다. 후여 후여 진주 명박 사냥 가세.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한국 전통 요리를 배우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주 명방 강력 추천이요! 에이! 지친 심신을 달래는 여름 보양식 진주 면방. 선조들이 알려주는 진정한 참사리 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문화재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라 천년 고도이자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에 다녀왔는데요. 신라 궁궐의 비밀을 파헤치는 경주 월성 유적 발굴 현장 떠나보시죠.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천년 고도 경주시 월성 지구를 찾았습니다. 베일에 쌓인 신라 왕실의 비밀을 풀기 위한 문화재 정책 사업이 한창인데요. 이곳 월성은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 핵심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 핵심 지역인 월성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신라 왕궁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고요.
지난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된 시골 조사는요, 이 시지구 내에 중심구역에 대한 건물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인 발굴 조사였고요. 4월 1일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는 그때 확인된 유구들에 대한 세부 확인 조사의 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연구원들이 무슨 작업 중인 걸까요? 이쪽에 있는 흙이랑 이쪽에 있는 흙이랑 지금 다르다고 판단해서 굴착의 흔적으로 보고 이렇게 유구선을, 어깨선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굴착의 흔적으로 생긴 흙 색깔의 차이, 이 차이가 건물터 유출의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선 세심한 손길의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기와 노출 중에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나와서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명문 기와. 명문이 새겨진 걸 통해서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다른 유적으로 출토된 기와와 비교도 가능합니다. 출토된 유물은 현장에서 1차 분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기형이 많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기를 알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류가 두 번째 기준이고요. 신라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월성지구, 어떤 유물들이 나왔을까요? 여기에 확인된 이것들은 글자를 쓰던 벼루입니다. 월성에서는 다른 유적들에 비해서 이 벼루가 한 유적에서 좀 많이 출토가 된 편입니다. 관청과 관련된 건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명문이 있는 기와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의봉 4년 개토라고 해서 이거가 67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연호명이 있는 기와가 확인이 되었고, 실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삼국시대 토기부터 건축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암막쇠까지 많은 유물들이 빛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확인되는 유적들은요, 연말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나온 유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이 월성 내부에 대한 그 정비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천년의 비밀을 안고 있는 월성지구. 문화의 숨결로 다시 채워질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판소리로 듣는 우리 고전문학을 주제로 한 드금 공연이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중요 무형문화재 전시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집니다. 호남 지역의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 유적까지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 호남의 발굴 유적 유물 새롭게 숨쉬다가 6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역사가 열리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게 우리 후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생생한 우리 문화재 이야기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얼씨구 좋다!